오늘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는 오후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또 일부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이 되면서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대기 또한 건조하니까요.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영하권의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이상의 분포를 보이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고 제주도는 오후부터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한 전남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수일간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 곳곳에는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동해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토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북부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일요일은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반짝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요즘 기온 변동이 큰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